KT 계열의 독서 플랫폼 기업 밀리의 서재가 코스닥 상장에 다시 도전합니다.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밀리의 서재는 어제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. 지난해 11월 시장 상황을 이유로 상장 철회 신고서를 제출한 지 7개월 만에 재도전입니다. 밀리의 서재는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확보된 공모 자금을 자체 플랫폼 기능 다변화와 오리지널 지식재산 확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. 또 신규 사업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. 상장 예정 주식수는 811만 1910주이며 공모 예정 주식수는 150만 주입니다.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.